안녕하세요. 지식저장소입니다. 2014 정시 전국 17개 대학에 위치한 응급구조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응급구조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. 정시별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수능에서 두 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들의 모음입니다. 4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6명 모집의 경쟁률 3.5:1로 70% 평균 100분이 74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서 3위입니다.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응급구조학과는 8명 모집의 경쟁률 4:1로 70% 평균 100분이는 76.7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서 2위입니다.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우송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1명 모집의 경쟁률 6:1로 70% 평균 100분이 81.2로 나타났습니다. 두 개 영역 반영대학 응급구조학과 가운데 1위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건양대학교가 차지하였습니다. 5명 모집의 경쟁률은 7.1:1로 높았으며 70% 평균 100분위는 81.7을 나타냈습니다. 이어서 수능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응급구조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9개 대학이 있었습니다. 9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입니다. 4명 모집의 경쟁률은 6.5:1로 70% 평균 100분이 47을 나타냈습니다. 이어서 8위입니다.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경일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10명 모집의 경쟁률 1.7:1로 70% 평균 100분이 55.93으로 나타났습니다. 계속해서 7위입니다.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12명 모집의 경쟁률 0.83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61.62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서 6위입니다.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서원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정시에서 2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8:1로 높았습니다. 70% 평균 100분위는 63.43을 기록했습니다. 이어서 5위입니다.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7명 모집의 경쟁률 4.29:1이었으며 70% 평균 100분위는 65.83이었습니다. 4위입니다.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10명 모집의 경쟁률 3.4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67.82였습니다. 이어서 3위입니다.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4명 모집의 경쟁률 4.8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76.98을 나타내며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2위입니다.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90명 모집의 경쟁률 15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77을 나타냈습니다.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습니다. 대망의 1위입니다.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을지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9명 모집의 경쟁률 4.3:1, 70% 평균 100분위는 세 과목을 평균하여 81.47을 기록하여 세 과목 응급구조학과 가운데 1위였습니다. 이제는 수능 전 영역, 즉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응급구조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4위입니다.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동명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5명 모집의 경쟁률 3.4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50.67을 나타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. 이어서 3위입니다.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인제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3명 모집의 경쟁률 6.67:1로 70% 평균 100분위 59.75를 나타냈습니다. 2위입니다.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원광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는 4명 모집의 경쟁률 4.5:1, 70% 평균 100분위는 68.5로 나타났습니다.
대망의 1위입니다.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가 10명 모집의 경쟁률 6.3:1을 나타내면서 70% 평균 백분위 82.54로 1위에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응급구조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.